아수의 모든 수는 이 집에서 빚는 수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출발했고 희석식소족 여러분 가장 많이 해주시는 희석식소주는 가장 우리 전통주도 아니거지만 이것은 어디 보면 술이라고 하기에는 알코올이 있어서 술은 술인데 술을 빚는 과정 양조 과정에서 보면 이건 술이라고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이것도 세계에 없는 술이기도 하고요. 이건 식상 배경이 일제강점기 때 전쟁문자 만들어있던 알코올 주정공장이 전쟁 끝나니까 물러가고 난 주정공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가지고 식량 없고 산소비가 많아지는 술을 못 빚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술은 보급해야 되겠고 해서 이제 출발한 것이 그냥 주정에다가 물 타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되지 뭐 엄청나게 술이 써집니다. 물을 많이 탈수록 써져야 술 맛이. 그런데 지금 아까 20도에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술이 점점 더 달아졌죠. 그럼 아까 뭐예요? 뭐가 들어갔다고? 아미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서 쉽게 말하는 맛, 향을 뇌에 살려준 것이에요. 도수가 낮아진 술이 맛있어졌다고 한다 해서 소비자들을 좋아하는데 이걸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자기 몸은 점점 더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술 마시고 마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모든 술은 가약도 없는데 이 가약은 왜 우리나라에서는 집집마다 집에서 술 빚기를 했을까?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원시 시대일수록 오래 갈수록 술은 제주 목적이었습니다. 제주라는 얘기는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상에 올라간 재물 중에 왜 술을 올리게 됐을까 하는 거죠. 왜 제사에 술이 필요하게 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술이 필요하게 됐지? 내일모레 또 차례 되시고 또 차례 지내야 되죠. 그렇죠? 차례. 차례라고 하면서 왜 차를 안 올리고 술을 올려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지금까지 차례 몇 번이나 지냈냐고. 근데 왜 술을 올리는지 하나 대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죠? 배웠어요 분명히? 어른들이 하신 분들이 그대로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왜 차례에 술을 올린대?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 물어보고 주식들이 뭐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이거 문화라니까요. 우선 왜 제사에 제주가 필요했을까? 제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식이 있죠. 그렇죠? 종류도 많아요. 그럼 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고사하고 제사하고 뭐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사업하고 번창하고. 뭐 하는 거예요? 사업이다가 번창하고 하는 거 고사. 네. 제사는 그러니까 제사는 돌아가시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고사는 그 낚시는 아무를 위해서나 뭐 이렇게 가게 보시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나 저거나 뚝 떠서 술 올리고 하는 것은 똑같죠. 근데 왜 제사라고 안 하고 고사라고 하냐고 똑같이 어디다가 대상이 누구든 귀신이든 사람이든 뭐 나무든 간에 대상한테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술을 올리는 것은 똑같은데 제사라고 안 하고 고사라고 하고 그러냐고. 죽은 사람한테 바치면 제사고 네? 그럼 저 천신한테 바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옛날에 천지신경도 사람이었어요. 제사는 제주,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가 있으면 제사, 제사 없으면 고사. 무당이 가는 것이 고사의 개념이죠. 또 마찬가지. 그 제주가 없어. 제사를 주관하는 예트만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절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제사에는 자기 집손 아니면 그 집안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제사를 안 하죠. 그겁니다. 제주.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축을 입잖아요. 그 중에 뭐가 제주가 돼요? 장자가 제주가 되잖아요. 장자 무슨 장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종손, 뭐 종가, 종구, 이게 중요하게 되고요, 사실은. 어떻든. 자, 제사에 술을 필요로 하게 된 이유는 식상은 향 때문이었어요. 무슨 향? 술향. 이 술의 향은, 향은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이 술도 사람이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너무 안 돼. 그래서 신성한 것이에요. 귀한 것. 귀한 것인데 더더욱이 향이 좋으면 더 귀해. 더 가치가 있고. 제사 지내면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사다가 제사를 지내죠. 내가 어렸을 때 하루 따라서 장애를 가면 그 장애 얼마나 돼요. 오수장 직장 생기면 추석 때 되면 사과 가게가 수십 개도 많아. 그렇죠? 그 수십 개 되면 수십 개 사과 가게를 다 들어와. 종일 바람이 죽었는데 따라와요. 다시 두 번째 집이다 첫째 번째 집이다 다시 그 집에 가서 사과를 골라요. 고르는데 깍지를 하나 주인이 달라는 게 없죠. 대신 최고로 좋은 것만 제사에 올라가는 음식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파는 것이다 보니까 없으면 사오지만 내가 민상지에서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제사 지낼 것은 따로 나와요. 제사 지낼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벼수확을. 벼수확을 하면 벼가 이삭이 빼기 시작해서 너으로 가죠. 그럼 너네 가가지고 벼 이삭이 폈을 때 어떤 너네는 이쪽은 벼 이삭이 펴고 이쪽은 안 폈어. 근데 어떤 너네 가니까 벼 이삭이 동시에 크게 폈어. 그리고 피고와 피고하는 너네 것을 쌀을 수확을 하면 똑같이 피어있는 너네 쌀을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짓는 것 중에 20% 쌀을 별도로 저장해요. 이삭이 곱게 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쌀이 곱게 잠겨 버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제사에 쓸 쌀은 다른 식량으로 쓸 쌀보다 한 달 앞서서 농사를 지어요. 한 달 앞서서. 왜? 쌀 수확 시기가 언제? 추석 무렵이에요. 그렇죠? 추석 상에 올라가는 모든 재물은 전부 다 햇볕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떡도 그래서 오려선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쌀도 오려선이라고 하고, 그래서 올쌀이라는 게, 쌀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근데 쌀이 있어야 술이 뒤집거든요. 술은 적어도 한 달 보름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때 추석 때 쌀이 입으면 나오면 언제 술을 뒤집어요? 다 햇볕을 올리는데 쌀은, 술 뒤집 쌀은 작년 것 갖다가 술 뒤져서 그거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평상시보다 한 달 앞서서 농사를 지어서 먼저 수확을 해야 그걸 갖고 수비기를 하죠. 그래서 연중 수비기는 찰상에 올라갈, 찰상에 올라갈 술을 햇쌀술이라고 해요.
합자는 신도주의, 네, 연중 수비김 이거부터 시작. 햇살 나왔어. 그쵸? 예.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사상에 올라가는 재물이 있는데, 재물이 있는데, 이 술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야. 술은 누가 만들어요? 미생물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미생물이라. 그것이 희뿌물이죠. 이게 얼마만큼 술을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술에서 향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향이 좋은 술은, 첫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향이 좋은 술은 누룩이 양이 적게 들어가요. 누룩 양이 적어지면 어떻게 해요? 희태율이 높아져. 그래서 누룩 양을 적게 넣는 쪽으로 가야 술에서 누룩 냄새가 안 나고 발효가 일어났을 때 발효향이라고 그러죠. 소위 아로마. 술에서 생기는 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누룩이 적어야. 누룩향이 많아지면 누룩냄새의 이 향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룩냄새 나는 술은 누구나 믿죠. 그 신사하고 죽은 것이 개념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술아, 술, 향이 좋은 술을 올려요. 올리는데 왜 올리는가 하고 봤더니 술을 제사를 지내는 첫 순서가 뭐예요? 제사 지내는 첫 순서 무슨 술 따라요? 그 술을 무슨 술이라고 해요? 주인? 네? 강신장이라고 하죠? 강신장. 강신장에다가 이 강신장이라고 해서 처음 술을 어디 갖다 놔요? 제사 앞에 있으면 향타국이 여기에 몰라요? 모사기입니다. 모사. 머리 나무는 그릇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며칠 잘라서 빨간 칩을 이렇게 묶어서 꽂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땅이,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신이 어디가 있어요? 조상신이 어디 계셔? 천지신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제사에 올린 음식을 드시냐고, 이거 보시라고 초청을 해요. 신을 불러드리는 음식을 한단 말이죠. 그 불러드리는 음식이 술을, 향기 좋은 술을 이 모상에다 부으면, 응? 어떻게 했어요? 술의 향이 어디로 가겠어요? 흘러. 아, 그럼 흘러가면 아버지 제사, 아버지 아버지가, 아, 원래 제사날이구나. 왜? 내 집에서 빌려가셨던 술 향이 올라오거든. 그런데 이 향은 어지간한 정성 가지고 이 향이 안 올라오거든. 정말 힘들어. 누룩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쌀이 좋아야 되고, 발효가 잘 돼야 성공을 하는 거라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향이 좋은 술은 더 힘들어. 그렇게 더 귀하게 느껴. 근데 이 좋은 향을 하는 거거든. 이게 요새 같은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제사날이 그곳이요, 그치, 그곳이요, 이 소리. 초청장 보내는 거야. 그럼 오셔서, 그럼 이제 향만 따라서 쫓아서 내려신다고 하고, 그럼 여기다가 뭘 모시냐. 조상신이 돌아와서, 돌아와서 앉은 자리를 만들어 놓죠. 그게 신의 자리예요, 신의. 그렇죠? 이 신을 불러드리는 이 강신을 못할 수가 없으면. 그래서 술을 뺏겨요. 그래서. 이게 조상신일 수도 있고, 이 신이 조상신일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조상제사 지내기 이전에는, 그 이전 시대에는 천지신명이었어요. 이 천지신명이 뭐예요? 과거에는 왜 제사를 지내게 됐는가 하고 봤더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동양권 특히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생계 수단이 뭐였어요? 농사였죠. 응? 자연 천지식이었다고.
산에서 열매 따먹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고 농사 짓기 시작했어. 이 열매나 자연에서 얻어지는 열매나 농산물은 누가 돌봐야 돼? 제때 바람 불고, 제때 비 오고, 제때 햇볕 나고, 제때 서리 오고, 눈 내리고, 엿! 이게 천지신명이에요. 네. 이 천지신명이 제때 제 역할을 안 하고, 지금처럼 수확기에 비가 오면 이게 안 되는 게 성생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천지신명이 잘 돌봐줘서 자식, 식구들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풍작을 거뒀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게 차례인 거죠. 그렇죠. 이놈 드시고 내년에도 농사 잘 되게 도와달라고 빌었던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자연신을 대상으로 술을 올렸던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 들어오면은 소위 유교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그렇죠. 문화가. 그렇죠. 유교 문화는 충과 포, 이 두 가지가 사회를 굴리는 기둥이었죠. 네. 왕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가 부인을 신하들을 거들어야 되는데 충신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절대 복종인 줄. 근데 이 충성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효자한테서, 효자 가문에서 충신을 얻게 된다. 그럼 어떻게? 충신을 얻자고 효자를 육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효자가, 효가 뭐냐? 그러니까, 원. 자기 근본. 내 근본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근본, 할아버지 할머니도, 천주 할머니, 고조 할머니, 현조이, 교라고요. 이 조상이 내 근본이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이 근본, 조상에 대한, 먼 조상에 대한 감사, 보다, 보은. 이것이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를 익혀준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익혀준 할아버지, 저부 부모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조상 제사에 형태로 자리를 갖게 되거든요. 추모하는, 조상을 추모하는. 그래서 신의 신으로 인정해주고 이 신에 대한 아까 제물을 바치게 된 게 제사식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효자를 육성하려니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고, 조상 신을 모시는 제사식을 필요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려니까 술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신을 불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 비로소 집집마다 술기가 요구되게 된 거예요. 그럼 고려시대는? 고려시대도 술은 있었을 거예요. 그쵸? 고려시대 때는 집집마다, 일반 우리 백성들은 집집마다 술 붓는 문화가 없었어요. 고려시대도 술 마시고 다 했을 텐데 왜 집에서 술을 먹게 됐을까? 적어도 고려시대 때 일반 백성들은 자기 농토가 없었어요. 적어도 호족들, 귀족들 농토에서 호장농이었다고.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자면 전도지님이 함께 뭐였어요? 귀족들 농토 뺏어서 백성들한테 나눠준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귀족들, 소위 뭐 청주안시다, 뭐 보은시다, 미양박시다 해야 하고 그 옛날 검문세가 늘 아니었으니 농토가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겠죠. 그래서 돈 있고 쌀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했지만 그런 일부 귀족들 몇 안 됐고 그 귀족들한테서만 충신이나 신하들을 얻을 수 없었으니까 일반 백성들한테도 땅 돌려주고 뭐였어요? 그 사람들한테 충신을 얻어드리는 방법이 뭐였어요? 조선시대. 그러면 양반하고 사대부님이 들어갔죠. 양반하고 사대부가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한 번도 생각 없어요. 말은 마사국에서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소위 그때부터 귀족들 다시 말하면 청주 한씨다 전주 씨다 이런 양반들 가문들 귀족들 이 사람들은 대물림에서 벼슬에 살아서 귀족 행세를 했다는 예를 들 금수저였다는 타고날 때부터 이 사람들이 고려를 망하게 만든 거잖아요. 권문세가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왕이 통치를 못했잖아요. 고려 말에 가면 귀족들이 저 호족들이 전부 왕을 다 유지해도 갈아치우고 했잖아요. 왕권이 빈약해지고 그걸 위반하려고 왕권은 마누라를 28이나 거들었는데 불구하고 말려야 되니까 고려가 그 침입박 그 나이가 치다 그걸 쉽게 말하면 이성대나 정조전이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그걸 깨뜨리는 방법은 뭐예요? 이 귀족들을 물리쳐야 되겠는데 다 지금은 써야 되는 거고 물리쳐야 전조 왜? 끊임없이 말들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귀족들하고 이 귀족들 양반들하고 대립할 수 있는 새 귀족들을 만드는 쉽게 말하면 힘을 견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소위 과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등과시킨 신진세력이 조선시대 다 끊임없이 싸우긴 하죠. 왕에 따라서 이 신진세력한테 힘을 줬다가 귀족들한테 양반들한테 힘 줬다가 이 짓들 하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공이다 선이다 나는 거고 끊임없는 분담으로 가는 거예요. 조선 역사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충신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사를 필요하게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제 집집마다 가야물을 필요로 하게 되죠. 왜 조선 지지사를 지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타고난 금수제 중에서 타고난 금수제가 있을 것이고 타고난 금수제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금수제가 된 사람들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성씨 집안 되는 부분은 다 그래요. 네. 어떻든 그래서 이제 집안 제사를 지내기 필요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숨기는 기술로 갑자기 터득 계약을 수급 해줄 수는 없었으니까 그럼 고려시대 때는 어디서 수급 해줬을까? 귀족들만 전당하고 그때 당시 귀족들은 한번 생각해 귀족 중국 같으면 뭐 이렇다면 왕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귀족은 중국 같은 황제가 있고 나중에 왕들 있잖아요. 왕의 형제들, 황제의 형제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왕족이 있었고 나중에 그 귀족들이 양반들이 있었단 말이죠. 양반들은 제사를 지냈지만 일반 백성들은 나중에 전당 가지고 신분 사대부가 과거에 등가해서 얘들은 신진 사대부 계열 단열에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과거에 제사를 용토가 없었으니까 술을 못 빚었어요. 근데 이제 조상 제사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술을 배웠겠냐. 그러면 이 고려 조선 이전으로 올라가야 돼. 조선 이전으로 올라가는 게 고려시대인데 고려시대 때는 그러면 귀족들 아니면은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술을 썼을까? 그거 추적해보니까 고려시대 때는 사찰이었어요. 중들이 술 빚었고, 중들이 술 빚고, 중들이 술을 팔았어. 그것이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나, 프랑스나 저쪽 독일이나 영국 쪽으로 가면, 우리나라 고려시대와 똑같은 시대에 그 사람들은 어디서 빚었어? 그네들 중들이 빚었어? 수도사들. 이 역사가 똑같아. 그래서 절에 가서, 중들한테 가서 성기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중들한테 배운 수가 거수주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뭔데요? 부처님 법을 얘기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법식, 법도 이런 것들이 다 그 규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유리한 수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고려시대 때 어느 절에 신이고 중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제사가 지내야 되고 필요해서 저한테 술을 배우러 와요. 그러면 나는 뭐 찹쌀 한 마리에 이거 한 마리 거두박치고 물 한 마리
또는 뭐 세병 또는 세대에 이거 팔팔 끓여서 식혀가지고 식힌 물에다가 누룩 한 대 잘 버무려서 안에 담아가지고 몇 시간 되면 선들한테 올렸다가 또 며칠 되면 술 다 익은 거면 아이 안에 용수라는 걸 박아서 맑은 술은 청주라고 한다. 청주 다 떼놓으면 밥알 찌꺼기 눈 찌꺼기가 나오는데 이게 체가 걸리자면 이거는 탁주라고 한다. 탁주가 터터해하고 맛이 불편하거든. 물을 적당량 타라. 그럼 이것이 막걸리다 가르쳐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찬사를 이렇게 빚질 않겠어.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법주였겠죠. 그렇죠? 법주였는데 여러분 중에는 찹쌀을 먹고 사는 편이 안 돼. 그럼 맵쌀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럼 맵쌀도 안 돼. 먹고 살 수준이. 그럼 보리쌀. 보리쌀도 없어. 그럼 조나 수수. 또 강원도 쪽으로 가면 빵냉이밖에 없겠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그것하고 빚어야 되지. 근데 이제 저는 찹쌀로 하는 법주를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이 수준이 옥수수밖에 안 되면 옥수수 갖고 비쓰니까 이것을 뭐라고 해요? 옥수수는 한자로 쓰면 옥척서라고 합니다. 옥척서. 그럼 이게 술 이름이 옥척서 주가 됩니다. 빵내미보다는 조금 더 먹고 살 수준이 조금 더 나아. 그러면은 어떤 집은 기장. 그죠? 그럼 기장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집이라고 합니다. 사직 하잖아요. 그 최초의 인류의 식사 형태가 기장은 기장. 이게 농산물을 된 농사를 지었던 농경사에서는 최초의 식량 형태가 기장이었기 때문에 왜? 홍건제에서 왕이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저는 정치 잘하면서.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게 하는데요. 그 중에 쌀이 제일 주식이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주단이 세운 거예요. 신한테 제사 지내는 대로 왕조가. 그래서 기자고 해. 그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조, 수수. 그렇죠? 네. 또 이제 잘 사는 사람은 몇 살일 것이고, 더 잘 사는 사람은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속살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절에서 배운 법주 방법대로 하는데 이 재료가 찹쌀이니까 이 술은 정미주 맵쌀로 했으면 갱미주 수수로 했으면 고량주 조로 했으면 조속자 송미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한테 저는 분명히 찹쌀로 가르친 술 빚는 법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 사는 행편에 따라서 술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눠지고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잡곡으로 찹쌀 맵쌀이 아니고 잡곡으로 하니까 맛이 시큼시큼하고 맛이 별로 안 좋아. 그렇죠? 근데 나중에 조금 잘 살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빚은 술에다가 맵쌀이든 찹쌀이든 한 번 더 못해. 술을 두 번 바로 시켜. 그럼 또 이 술은 기장으로 빚고 몇 살이 들어갔지만 기장 술이에요. 근데 두 번 담근 술은 쌀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한 번 담근 술보다 술이 알코올 도수가 높을까 낮을까? 높아지니까. 맛은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면 맛은 어떻게 돼요? 독해지고 써져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 빚은 술은 독해지는 게 아니라 술이죠. 알코올도 좀 더 높아지는데 맛이 훨씬 부드러워진단 말이죠. 쌀량이 많아지면 향이 좋아져. 여기 상대적으로 적어졌으니까. 그럼 이제 두 번 빚는지. 근데 처음에 저는 제가 처음에 두 번 안에 술 빚기로 해놓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 빚는 술보다 술이 좋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여러분이 다 따라서 두 번 빚는 술을 해. 그게 난 기분이 나고. 어떻게? 한 번 대회를 여기다가 세 번을 넣어. 그러니까 못 따라오죠. 이것은 가난한 사람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것이 삼해주 같은
세 번 빚는 술이라고 그랬죠. 이거 뭐예요? 요새 나쁜 표를 하고 오렌지 정도 찍고 하는 것처럼 이 꽃이 이렇게 물리는 거지만 술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뭐예요? 찬탈하지. 고급하고 그렇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자기 브랜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금 답을 드린 겁니다. 자, 제가 한 번 빚는 술을 가르쳐주면 한 번 빚는 술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찹쌀로 빚지라고 가르쳐줬는데 나의 형편이 안 되니까 맵쌀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찹쌀하고 맵쌀하고 섞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술도 다른 술이 만들어지는 거 맛도 향도 알코올 도수도 달라지는 방법은 똑같아지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기 뜻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이런 술들을 제사했어요. 이것이 술을 마시는 나라의 모든 나라의 공통점입니다. 최초에 중국에서는 차를 바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차향이 최고 좋다고 여기서 차향을 부처님이고 신한테 바쳐요. 뜬다는 의식을 한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차보다는 쌀로 빚은 주향이 다양보다 더 좋다고 얘기했는데 합니다. 그래서 차례가 실상 주례가 되는데 술받침을 물론 이것을 보지 말아가면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어떻든 이 얘기도 학설이니까 맞다 옳다가 아닌 거예요. 문화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지. 중국과 똑같은 제사를 지내는 문화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또 달라요. 자, 그런데 왜 이 아까 향이 술의 향이 좋다고 했냐? 우리 조상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조상들도 이 재료들 말고 밀 갖고도 했을 거고 월방귀 갖고도 했고 도토리 갖고도 하고 밤 갖고도 하고 뭐 메밀 갖고도 술 하고 여러 귀 갖고도 술 하고 여러 가지를 빚었어요. 여러 가지 천분이 주석기구 재료 갖고 술 다 빚었어요. 근데 왜 아까 다섯 가지 쌀 주로 갖고 이걸 갖고 빚은 술을 전통주라고 하고 이 쌀 술을 신한테 바쳤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쌀로 빚은 술이 향이 가장 좋다고 느꼈거든요. 가장 좋다고. 어떤 재료를 빚을까? 이해 되세요? 여러 가지 똑같은 쌀이라고 형편에 따라 쌀이 다른 쌀이 쌀이라고 하지만은 그 쌀로 빚은 술이 향이 제일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좋은 향이 올라오는데 이 어떤 향이 제일 좋은가 그러고 물어보니까 조상들이 뭐라고 했냐 여러 가지 아르마 서양에서 와인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꽃향기 과실향기 꽃 과실향을 아르마라고 한다 아르마라고 한다고 말이죠. 이 아르마 향 가운데 이게 꽃이 들어가고 과실 들어가서는 아니에요. 쌀 갖고 빚은 술에서 이 꽃하고 과실이 하나요? 이제 여러분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이 아르마 가운데 최고급 향이 있어. 그 최고급 향이 무슨 향이냐면 청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청향. 가장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향이라는 뜻이에요. 이 향이 쌀술에서 와, 쌀술에서. 쌀술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 다시 말하면 쌀로 빚은 술을 중국에 수수 갖고 빚죠. 수수, 중국. 중국 술은 뭐라고 불러요? 보량주라고. 이 얘기는 재료와 수수를 한자로 보량이에요. 자, 밀 갖고, 보리 갖고 빚죠, 보리. 뭐라고 돼요? 독일에, 보리. 맥주라고 하는 자리에, 당밀. 이걸 럼이라고 해요. 어? 럼주. 포도 갖고 빚으면 포도주 그러죠? 꼭 우리는 쌀 갖고 빚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쌀 빚어서 미주라고 불러야 되죠.
근데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안 한단 말이에요. 믿으라고 하지 않는 대신에 뭐라고 하는 거 봤더니 천주라고 하더라면요. 이게 한국말의 문화예요. 독하게. 왜 천주라고 하냐? 살롱 비즈니스에서 가장 고급형은 청양용이라고 그랬어요. 천주라고 불러. 근데 가장 가까운 일본은 어떻게 살롱 있는데 미주라고 해. 지금도. 이게 문화가 다르고 우리 문화예요. 그럼 이것을 얼토당토 아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주장을 할 것이냐. 양조에 대해서 그만큼 천황이 축적된 경험에서 얻은 결론이라고 할 것이냐. 조상들이 아까 이거 손에 너네 난 열방계가 하고 수 빚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다양하고 군대들은 포도주 안 빚었겠어요. 머리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재료하고 다 빚어봐도 쌀갖고 빚은 술의 향만 못하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이 청량을 갖는 술을 어디다 써요? 제물로 쓰는 거예요, 제물로. 제사에 쓴 술이 무슨 술이냐? 무슨 술이에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대줘야 되잖아요. 제사 지내는 집은 청주를 쓴다고 하는 것은 다 알아. 그래서 드려요. 그런데 청주사 오라가니까 마트에 가서 청주사를 하니까 뭘 줬대요? 법주 줬고, 백과수 법 줬고, 옛날에는 정종사다가 그래도 나베에 청주라고 돼있어, 청주라. 이게 제사에 청주 쓴다는 것은 알아. 그게 근거가 있어야 맞는 일이죠. 어디가 근거가 있어요? 청주사라는 근거가. 축해지, 축해. 유세차 주희뿌림에서 근이 청작 소수공신 정연상향하고 축복했네. 삼가 맑은 술을 소수공신 올려니 오셔서 드십시오. 그래서 청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때, 이제 때, 이 청량이 나는 청주를 못 비키겠단 말이에요. 못 만들겠어요. 만들기. 이 쌀로 빚은 술을, 우리 술은 주세법에서 어떤 놈들이 약주라고 써라,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 백과수복 정종, 법주는 뭘라고 써서 술을 종류를 청주라고 했다고. 근데 식당이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이 청주는 우리 지금 말하는 이 방법으로, 해물린 방법으로, 집집마다 불법으로 빚은 술이 아니었고, 이 술은 철저하게 삭혔어. 이것이 삭혀. 지금 만든 줄 우리가 사서 먹는 삭혀라고. 한국에서만 만든 뿐이에요. 균도, 제조 방법도 100% 삭혀입니다. 지금 삭혀. 재물은 전문, 선수, 정성들에서 다 했는데 술, 진짜 중요한 재물은 술은 일본 것 같다가 여행을 잡니다. 이게 얼마나 또 신이 든다면 제사 지내고 운동을 하시죠? 네. 그래야 신하고 소통한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종종 사다가 제사 지낸 사람은 배워서 또 마시죠. 일본 사람들에서 배워 마시는 분석이 있죠. 우리나라는 흥경에 축제 아닌 술을 배워 마시는 분석이 있어요. 차게서 마시죠. 술을 차야 될 말씀이야, 술. 그런데 일본은 술을 배워서 마시는 거죠. 왜? 일본 사케의 어미는 안 주고 대부분 창도거든요.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술도 차고 음식도 차면 어떻게 술맛이 안 살아나죠. 그러니까 향을 강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상치하게 하기 위해서 배워서 마시고, 술도 빨라지고 술의 향이 강하게. 그런데 우리 술의 어미는 안 주면 다 따뜻하거나 뜨거워서 맞죠? 안주도 뜨겁고 술도 뜨거우면 어떤 맛을 알겠어요? 술은 차가웠어요. 밥은 봄같이, 장은 국은 여름같이, 장은 가을같이, 술은 겨울같이 하고 밥은 따뜻해야 맛있고, 국은 뜨거워야 맛있고, 장은 서늘해야 맛있고, 술은 차가워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 식습관을 느끼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사실. 어쨌든 그래서 대문을 쓰는 청주가 사실 잘 잡고 차례차례 하면서 술을 마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관주입니다. 관주. 아까 저것이
시험 때 들어오면서 가양주가 이제 신내기 시작하잖아요. 집집마다 이제 제주도 빚어 마시는데, 허를 강조해요. 그래서, 열려는 후자분들이 막 들어서 시작하잖아요. 이게 상징적으로 후자를 풍자가으로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들이죠. 회사도 세주가 이랬잖아요. 그쵸? 자식이 부모한테 할 수 있는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가 뭐냐? 최고의 효도. 효도하기 위해서 반주를 드시게 해야 된다. 효도. 효도. 최고의 효도. 자, 부모는 옛날에는 수명이 40대, 50대였다고 치면 환갑시 지내기 어려웠으니까. 그렇죠? 수명이 아주 짧았다. 근데 경험적으로 늙어가는 부모들한테 식사 때 술을 한 두 잔, 서너 잔 곁들이기 위해서 꾸준히 공양을 해왔더니 그 부모가 술을 전혀 안 드신 부모보다 다른 사람들, 술을 날마다 마시는 사람들, 옛날 40년, 50년 살았던 시대의 수명이라고 보고 그 사람들이 반주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년을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반주를 꾸준히 마셨더니. 그럼 이 반주는 수명을 늘려주는 뭐예요? 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식사 때 드리는 이 반주를 뭐라고 해요? 약주라고 하셨어. 이게 백약지장입니다. 백약지장. 100가지 약보다 술 한 잔이 반주가 최고의 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냐? 근거가 있는 얘기. 자, 늙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취향. 네. 혈액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 나빠져요? 늙어가면 몸이 느린 요새 것들이 젊었던 몸이 해가지고. 늙어가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배경을, 그 전에 배경을 보니까 늙어가면 뭐가 돼? 안 좋아지는 거예요. 소화력이 떨어져, 소화력. 소화력이 떨어지면 흡수, 영양소 흡수도 안 돼. 여기다 몸이 냉해지냐. 왜? 대사 기능이 떨어지니까 몸이 냉해지냐. 냉해지냐? 혈액이 느려지죠. 느려지면 어떻게 혈관이 막히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몸은 식사는 더 냉해지면. 그렇죠. 냉해지면 어떻게 해요? 영양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오장육부 대사 기능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병치레가 되기 시작해서 더 빨리 늙어버려요. 근데 이때 술은 술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와서 드림보다 효과가 빨라. 술에 무섭다가 아시죠? 30초도 안 되면 얼굴이 따뜻해지기 시작한다고. 그 말은 뭐예요? 흡수가 빠르다는 거예요. 막 달라지지 않는데. 알코올의 숨기는 부분, 최고 숨기능이 소화를 돕는다고 해요. 소화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소화를 도와주는데 알코올이 무슨 속도까지 빨라? 소화를 도와줄 때 영양소 흡수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술을 먹으면 몸이 어떻게 따뜻해져? 순간적으로 열이 나니까. 열이 나면 혈관이 축소되어 확장돼요. 확장되면 혈액이 빨라지고, 혈액이 빨라지고, 영양소가 빨리 잘 날라지고, 공장이 잘 돌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건강해지는 거죠. 전혀 근거가 없는 이거 의사들이 밝혀놓은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몇 잔까지는 약주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게 그러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도대체 얼마가 건강에 좋은 술이냐 양이냐,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식사는. 근데 그 답을 저는 조선시대 때 술에서 찾았어요. 조선시대 때 맥이 끊어진 술. 이게 아까 제가 배웠다는 지방마다 돌아다니는 술 배웠다. 개성 생활 술 때 그런 술들 말고. 조선시대 때 600년 동안에 빚어졌던 술이 술 레시피가 1027개예요. 술 이름만 523개예요. 조선시대 때? 예. 이게 완전 맥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끊어진 술이.
중에 이제 별법, 뭐 또 별법, 우법, 뭐 이렇게 제3의 레시피들이 나오는 것이기 바라면, 그래서 1027개나 되게, 이 1027개 레시피 가운데 850가지 정도를 복원을 했어요, 제가. 복원을 해놓고 통계를 뽑아보니까, 이 850가지 술을 마시고 경험을 해보니까, 거의 70%에 가까운 술들이 콩떡지미 잔을 잡아주거든요. 맛에서. 무슨 맛? 감미가 나요. 감미가 나요. 왜 술을 이렇게 달게 만들었을까? 달게 만드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많이 못 마시니까. 근데 답은 여기 있었단 말이죠, 반죽. 어디 없어요, 반죽? 지워버렸어요? 아, 여기 있네, 반죽. 자, 술이 달면, 술 좋아하시면 술이 달아요. 몇 잔 정도 드실 수 있겠죠? 술 좋아하셔야 되시죠? 몇 잔 정도 드십니까? 아, 저요? 네. 한 잔. 한 잔? 아, 얘기 꽤가. 몇 잔 정도 드셨어요? 소주요? 네. 소주가 될 때 막걸리가 될 때 뭔 술이네? 자기 주량이 몇 잔 정도 드십니까? 소주 두 병. 두 병. 네. 근데 저런 양반들이 딱 얘기가 됩니다. 네. 저렇게 술 좋아하면은 부인이나 부모나 자식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걱정하잖아요. 그만 마시라. 조금만 마시라. 막 해요. 그럼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못 마시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술을 달게 해야 돼. 물어보세요. 단맛 좋아, 술 좋아하냐, 싫어하냐. 단맛 좋아해야 술 달아. 마시는 많이 못 먹죠. 못 먹죠. 네, 많이 못 먹죠. 예. 그럼 두 병, 세 병에서 단맛이 많이 나고 몇 잔 정도를 드시죠? 한 병이요. 예, 답입니다. 소주 반 병이면 한 병이 일곱 잔이에요. 네. 반 병이 몇 잔이에요? 석잔 반이죠. 네. 3.5 잔이네. 반대로 부인은 술 한 방울도 못해. 근데 이제 늙어가, 이게 자식들이 엄마한테 술 한잔 하시오 하고 권해. 술을 못한 사람이야. 그럼 술 전혀 못한 사람은 몇 잔이나 하겠어요? 반 잔. 반은 반 잔이야. 한 잔은 하겠지. 자식 만들었어. 죽는데, 엄마 그래도 금방석에 한 잔 더 해야겠다고. 한 잔 내지 두 잔. 그렇죠? 그럼 평균? 두 잔 내지 석 잔이죠. 네. 약주가. 네. 아니, 술 좋아하면은 더 드시오, 더 드시오 해도 못 마셔도 넉 잔 이상 거의 안 마셔요.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술 전혀 못한 사람도 그래도 이 사람들 한 잔, 사대기 한 잔만 담보를 하나 한 잔 해. 평균 두세 잔이죠. 답이 이러십니다. 일부러 단맛이 나게 하신 이유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마시게 하는 거고, 술을 못하는 사람도 한두 잔을 하게 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0%라는 술이 달아진 이유가, 이게 효사상이 철저하게 배워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잔은 합리적인 음주량이 아니냐 생각해보세요. 그쵸? 자, 감히,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나오고 있죠. 이 감이 해독하는 장기잖아요. 독이 들어오면 이걸 분해하고 중화시키는 장기를,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 살아. 그럼 심한 병이 왜 저 쓰게 빠진 놈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죽은 놈들 다 있으면. 모든 먹거리를 간이 중화하려고 해독을 하는데, 술이 들어오면, 알코올이 들어오면, 모든 독성 분해 해독보다는 알코올 분해가 최우선이 있어요. 근데 이 간이 24시간 동안 분해할 수 있는 알코올 양이 얼마냐는지. 자만 24시간 하면은 35g을 분해를 해.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몇 시간 빼면은 25g을 분해해. 그래서 사람 쉬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 35g 내지 25g이 써주면 써주, 약주면 약주, 맥주면 맥주, 잔에 그게 다 다르죠. 그쵸? 도대체 막걸리로 한다면 이게 몇 잔이나 되는가? 예, 네, 잔수로 계산해. 몇 잔? 둘 내지 세 잔. 근데 이 양조 기술을 이게 수억 배분이 명세에 얻어낸 결론이겠죠. 그쵸? 근데 이것을 무시하다고 하면 안 돼. 얼마나 지혜롭고 뛰어난 양조 기법이었나, 문화였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싫어, 싫어. 왜? 뭐 때문에? 왜 술을 많이 마시라고 생각하고, 공방 생각해서 이 정도면 마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병 마신다 전에 14잔 마신다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마시는 버릇이 생겼냐는 거지. 언제부터. 이건 마누라 잘못된 죄예요. 왜? 근데 들어가서 도시락 해줄 수 없는 부인들이 남편이 손님 집에 데리고 오는 게 싫어. 수전지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마련이 귀찮게 지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서 차 마시고. 귀에는 이때대로 똥을 빼버리더라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1차로 못 끝내는 이유가 뭐예요? 기회는 이렇게 되게 되는데, 어떤 부식이 됐든, 자꾸 더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상술이 편성한 거죠. 바라지 않고 건강해서 술만 들어 파는 사람이 돈 버는 게 목적이지, 소비자 자기 소비이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많이 마시게 하는 방법 중에는 뭐예요? 어떤 맛이 있어야 많이 마시는 거예요? 쓴맛, 신맛, 매운맛이, 단맛은 거기서 절대 맛이 빠지. 맞죠? 그래서, 아까 두 병, 나중에 세 병도 마시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간이 하루도 못 쉬지 않아요? 두 병이 들어오면 이게 4일치라고, 4일치. 그쵸? 4일 동안 한 시간도 못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희석식 소주를 드시면은 아까 술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첨가물 들어간다. 첨가물 각각의 독성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나가서 마시는 사람은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안주를 마시는데 골뱅이 안주에 통조림에 뭐가 또 들어가? 방울제가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이 술에 있는 식품 첨가물, 안주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까지 우리가 섭취를 하는 거잖아요. 소주에는 예를 들어서 아스파탐 몇 그램 제한량을 쓰게 돼 있지만 이건 소주 거고 안주에 들어간 아스파탐은 또 제한량이죠. 그 두 가지를 섞어서 마시면 두 배를 섭취하는 거죠. 근데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뭐가 빨라진다고? 흡수가 빨라진다고. 정상적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흡수되어 버린다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서 과부하고 걸립니다. 부담이 냄새가 큰 거예요. 그게 첨가물이 들어가고 골뱅이 안주 사서 마시는 안 먹는 안주를 곁들이면 그 다음날 입에서 발꼬락거리가 나 술 마신 사람들이 그럼 보세요. 입에서 좋은 냄새 나는 거예요. 절대 좋은 냄새 나는 거예요. 아무리 무게도 나서 매운 낙지를 먹어도 그 다음날까지 속이 아프고 매우진 않아. 그렇죠? 근데 술만 먹으면 그 다음날 입에서 더러운 냄새. 맞아요, 그래. 저 아까 우리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똑같게 아마.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얼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돼요. 술 마시는구나. 근데 도수가 낮아서 그 첨가물이 나는 지금 점점 더 많아야 되는데 소비자들 술이 맛있어졌다고. 이게 한정입니다. 사실. 어떻든. 반주는 건강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이게 지혜고 과학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술 교육하면서 뭐라고 제발 작작 좀 마시고 적게 마시는 방법으로 술 빚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이 먹어서 특히 술처럼 과음해서 좋은 음식을 하나도 없어요. 술의 데미지가 제일 커. 그럼 이게 안 들어가면 더 좋겠지. 부작용이 늘어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것은 방부제나 이런 첨가물이 안 들어가고 아까 뭐
수레, 향. 맛도 좋고, 향도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무리 좋아도 과음하면 안 되니까 수세자 정도로 마실 수 있게끔 빚는 방법을 일러드려요. 제가 장사를, 저 술을 만들어서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손이 거의 감미가 있도록 했습니다. 선생님, 왜 술을 이렇게 달게 했으니까 안 팔려요? 안 팔면 좋겠네. 그건 없이 다 생선만 만들어 파면 많이 마시는 중. 저 내 고기, 내 술을 사다 마시는 고기 빨리 죽어버리면 뭐냐고. 내 브랜드가 죽는데. 그 고기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부모가 오래 살아야 돼. 그 사람 부모가 늙어가면 귀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실 때 오래 살아. 건강하지 못하고 병치라서 오래 끄니까 빨리 죽었으면 하는 거지. 반주를 드시게 하란 말이죠. 남편 반주를 드시게 하는 것은 참 좋아요. 이 혼인이야. 1년서에 딱 봐서 이런 고생스러워. 너무 힘들다. 좋은 술일수록 힘들어. 정말 힘들어. 고생이 너무 심해. 근데 이런 술을 빚으려면 건강 생각에서 술을 빚으려면 힘들게 빚어. 힘들어야 식사 좋은 술. 근데 쉽게 빚으면 아까 말한 이런 술이 안 돼. 그 다음에 아까 첨가 말 감미로 왔던 첨가물이 들어가야 맛이 나고 하는 거야. 그럼 조금 힘들더라도 제대로 빚었을 때 첨가물이 들어간 술하고 내 술은 안 들어간 내 술은 또 차별화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것도 좋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를 자랑할 수 있는 제가 이거 한 가지 갖고 버텼어요. 30년도. 그게 뭐예요? 아무리 과음을 해도, 여태 과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음을 해도 숙취가 없어. 그건 좋은 술 아니냐. 아무리 맛있어도 숙취가 있으면 누가 그 다음에 그 술 마시냐. 그렇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맛이나 향도 좋고, 그 맛이나 향이 발효해서 오는 맛이면 더 좋겠다. 그렇죠? 근데 그 술을 과음하더라도 마시는 사람이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술은 기분 좋으려고 마시는데 마실 때는 기분 좋은데 마시다 나면 기분이 나빠. 여러 사람한테 괴롭게 피해를 줘. 그래서 술이 잘못된 거예요. 술이 잘못된 게 이제 술 빚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 벌 욕심이 하면 빚게 됩니다. 여러분들 빚은 술은 실제 가양주라는 점에서는 사실상 차별화돼요. 네, 이제 나중에 다 소주까지 겹치겠지만 막걸리, 소주, 약주, 탁주 네 가지를 짬뽕해도 수치가 없어요. 그 하나 제가 버티고 싶어요. 그 술은 별로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되시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반주입니다. 중요한 거. 세 번째는 뭐냐면, 뭐, 네 번째 동사이고, 이건 다 아니니까. 그리고, 적대주. 우리 순문화 중에 가장 독특한 문화가 이 적대주입니다. 이 적대주는 반주도, 제주도, 적대주도 쓸 수가 없는 것이. 부모들이는 반주를 손이 아무한테 돌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상신 모시는 술을, 조상신 모시는 술은 누구만 마셔요? 누가 직접만 마셔요? 누가 때려본 게 있는 사람. 이거 바꿔 돌리는 술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오둥장둥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한테 대접하는 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주 따로, 대주 따로, 적대주 따로 빚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예요. 근데 이 적대주는 내 식구들이 마시는 게 아니라, 아까 양반도 귀족들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시 있는 연주가 떨어지지 않게 상비를 해.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을 귀족들.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길 가는 사람도 들어오면 와서 술 한잔 안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들이 집에 찾아들면
현전대학교는 정말 부부 한마디로 남편이 매일같이 손을 들면 당장 법원에 가자고 할지도 몰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이는 일 자체가 힘든데 이건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술을 빚어서 상비를 해. 근데 이 술이 맛이 없으면 안 돼. 숙취가 심해서 안 되는 거죠. 이 술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빚어. 장사 집안에서는 이 술이 이 술보다는 제주보다 오히려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집에 과객이 있어. 이 과객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사건 보면 이혼을 하고 대목들은 누구냐고 여쭤보라고 지나가는 과객이라고 여쭤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암 쪽에서 아치에서 들려오는 말이 주인 없다고 내 쫓아라고 해요. 암이 옵시라고 그래요. 암이 옵시라.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이게 양반의 사대들 안습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지나간 국직동 다수 과객을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죠. 이수를 믿게 한 주부, 집안 식구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술만 주는 게 아니라 안주도 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잠자리까지 뒤척이는 이 양반들, 귀족들이 하는 누나, 바로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고유가. 이 과거를 물리칠 수 없다가 법입니다, 이 양반들, 사대부들의 법이. 물리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세 가지. 첫째, 초상이 났어요. 또 아마 출산했어요. 지금도 출산을 손주 치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는 못하게 하죠. 왜? 위생적인 문제. 또 하나. 과부가 혼자 사는 집을 아무리 그 집이 양반 집이 유명한 집이라. 왜? 내법이 있어요. 외간 남자를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 과부는 물리치지 못하고 그 과부한테 접대를 하는데 접대 중에 최고의 접대가 순전. 그럼 이건 가진 사람들, 부자들, 귀족들은 지나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곤란한 위치에 있는 잠자리가 필요하고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봉사, 나눔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문화냐고. 그럼 왜 귀족들이나 사대부들은 이걸 믿을까? 가져서? 배운 사람에서 양반이라서 100% 천만 세상 공짜는 없다는 말. 이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집의 술이 유명하다고 소문 났죠? 과객이 많아지겠죠. 그렇잖아요. 술 한잔을 넣으려고 과객이 흉내를 내거든요. 술집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럼 이 집은 더 바꿔지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저 제가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오셔서 제 집 과거에 흉내를 내고 와서 제 집 술이 유명하다고 다 하잖아요. 근데 있는 상태에 다 해줘야 되잖아요. 너 왔을 때 너 먹고 가든지 말든지 혼자 삽자리 있는 내주지 않죠. 있는 상태에 상담소에 이렇게 처음 오셨어요. 어디 사요? 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사과장에서 살아요. 사과는 과수원을 안 돼요. 사과. 시흥이 산다는데 사과. 올해 농사가 작황이 어쩌요? 수확도 피하고, 면회 그 시기도 피하고, 사과 농사 많죠. 그래요. 농사를 하는데 올해 꿈게 생겼는데 사과가 빠겠네. 어쩌면서 이제 이런 일이죠. 그렇다, 글쎄. 근데 내가 마치 사업가. 시흥에, 시흥이 사과, 특산지인데, 사과 농사가 올해 흉년이래요. 내가 사업가면, 사과를 사야 돼, 봐. 과수원에 가서 전면 선물을 주고 예약을 해놓고, 주문을 전면을 해놓고, 시장에 가서, 유통시장에 가서, 도매상에 가서, 밭들이 사겠죠. 시대가 강사꾼.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서 또 있는 저런 그냥 일상적인 얘기인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30명이 오면 30명에 대한 정도는 다 죽다고 합니다. 이게 앉아서 철입니다. 시흥이 안 가도 시흥의 정도를 내가 들어. 이 집 이유는 술이 유명하다고 하면 과객들이
술자 들었어요. 그러면 술집 때 하는 돈으로 나가는 돈이 많을까? 내가 투자를 해서 정보를, 그 고급 정보, 한 달을 가야 될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현지에 가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나는 가만히 앉아서 먼저 듣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 그래서 세상에 복장이 없다. 무서운 거예요, 이 양반. 그런 이 사람들은 이 사대들 기족들 끝내 후보도 앞서가는 거죠. 항상 그 기족권을 안 놓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양반 귀족들이 배운 사람의 도리다. 능력한 사람이 가진 베푸는 인정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배운 사람이 지켜야 될 예의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명분을 들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정보수단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꿈꾸미 속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든 우리나라에는 이 적대라고 하는 성명문제 사람도 대접하는 따뜻한 인정이 있다. 그 인정이 우리 술에 깃들어 있는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지. 그냥 술집에 가서 이렇게 편 마시는 술이 아니라. 이 적대주가 얼마나 중요해. 이 적대주가 잘 돼야 돼. 네. 그러면 아까 귀족들 양반들 그랬어요. 네? 이 귀족 양반들이 안방 마님이 직접 손님 자기 집안 잘 된다고 돈 벌린다 하니까 안방 마님이 술 빚어서 전달했을까? 종갓집에 네? 정부가 재주 있고 반주 있고 적대주 있고 제 종갓집 같은 데 이런 진상은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 서해 이성용 선생 집안 맛이 중요하다. 예? 우리 정부한테 1년에 몇 번 제사 지내요? 이렇게 17번 지내는데, 제사만. 국제인 제사까지 해서. 그럼 한 달, 거의 두 번 꼬이잖아요. 명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거의 매일 술 빚어야 돼. 아무것도 못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정부들이 나와서 자기 술 빚었는데, 이건 뻥이라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일단 누가 믿었을까요? 전문가가 됐어요, 전문가가. 자, 부잣집, 양반집에 각각 분야의 전문가가 거역을 내서 살았어요. 누구? 참모, 유모, 제일 중에 또 뭐 있어요? 친모. 바느질한 사람, 육아간다는 사람, 반장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고 전문가 허용이 맞죠? 아까 많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술 빚는 일은 더 많아. 그럼 술 빚는 사람도 허용이 있을 거 안 했을 거야? 슬퍼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불렀을까? 유머보다 끝발이 더 높은 사람. 왜? 유머보다 더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 집에 온다고 그냥 그들의 과객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이 언제 어디로 약속을 했어요. 손님 접대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내도록 며칠 날 누가 친인 사람 누가 온다 하니까 그 손님 맞이 준비해라 라고 말하는데 안방 마님한테 하겠지만 그 안방 마님은 이 대모한테 어야 불러다가 이 대모 불러다가 내도록 며칠 날 누가 온다는데 그 사람이 소주 파다, 막걸리 파다, 약주 파다 얘기를 하면 그럼 그 사람 주량이 얼마나 된답니까?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더라면 그냥 아니야, 또 좋아한다. 소주 두 병 정도 마시고 주가 다 그럼 어떻게 주인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대주가가 소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온다겠단 말이죠. 그래서 소주는 비싸고 아까워. 돈이 많이 들어가지겠다. 그럼 소주 좋아하는 사람한테 왔는데, 어떻게 이태모한테 막걸리 준비해라, 동동주 준비해라 그럴까? 소주, 이제 봐라. 아니, 그 사람 소주 주량이 많은 거다.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다만 내려요. 그러면 이태모가 그때부터 소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돈도 아껴야 되겠고,
술을 많이 못 마시게 될 거 아니에요. 소주는 비싼 술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소주 좋아하니까 소주는 드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소주가 맛도 좋고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저 사람한테 받는, 소주 좋아하는 사람한테 받는 술은 어떤 술일까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손님이 오기로 한 날짜에 술을 입어야 돼요. 입어서 소주를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을 차리고 주인이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에 대기 이렇게 앉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술상을 들고 와요? 대모가 들고 와요. 대모가 와서 이렇게 주인 옆에 이렇게 앉습니다. 앉아서 손님 주인 대신에 얘기를 하는 이 술은 손님이 오신다 하니까 손님이 소주를 좋아하시고 주량이 크시다 그래서 특별하게 손님을 위해서 이 술을 드셨습니다. 이 술은 예를 들어서 적선을 줍니다. 적선은 신선인 지상으로 쫓겨난 신선을 적선이라고 해요. 수치한 사람도 신선이 된다고 그러죠. 기분이 안 따뜻하고 하면 좀 반정신이 나가 있으면 그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신선이다. 적선주라고 하는데 이런 태백이가 좋아했다는 신선주입니다. 이 소주에는 어떤 안주가 잘 어울리니까 두 개 아니면 안주가 이제 먹고 술 마시고 아니면 소주가 좀 마시고 다른 안주가 이건 뭔지 한번 맞춰서 드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해요? 고생했네 한마디만 해줘.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손님을 대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모가 해준 대로 대접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손님이 그 얘기를 대모가 하는 얘기 들었어. 여러분 같은 거 어때요? 뻑치고 있네, 이럴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술을 빚었고 오늘 참 허세히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술이 설사 맛없어도 맛없다는 소리가 나오겠냐고. 그렇죠? 맛주가 맛없어도 맛없다는 소리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은 특별히 술빚을 대접했다는데 그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시도 얻어 천국 가서 아, 그 주위에 술맛 없다고 얘기했더라고 있었더라. 그렇죠? 그 주인이 인정이 넉넉해 세상에 나를 위해서 그 비싼 소주를 특별하게 빚어서 대접을 받더라. 그럼 나는 신이 나가고 만날 때마다 술자리 갈 때마다 그 주인 얘기를 안 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진짜 그래요? 그 사람이? 거짓말인가 사실이고 확인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술어도 몰라 자기도 갈 거라고 과학의 근거를 그렇잖아요. 대신 거예요. 그럴수록 아까 과학의 근거를 집에 말하는 이게 대모예요. 전문가가 있습니다. 술빚는 전문가. 이 전문가는 이 고객에 맞는 술도 빚을 줄 아는 한두 가지 술이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한두 가지 술이 여러 가지 손님 기호에, 목적에, 용도에 맞는 술을 다 빚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빚은 술 전문가라고 자기가 빚은 술이 이 술에는 어떤 안주가 올 거라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안주를 누구한테 참고해서 봐요. 자, 만드는데 대신 이 안주는 백자에다 담아라, 유기에다 담아라, 운기에다 담아라, 오다가니라. 그럼 주화상 술차림 세트까지가 이 대모의 머릿속에서 다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 우리 시대의 대모의 역할이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만큼 술 귀신이었냐면 이 사람은 혼자 여러 가지 술들을 다 빚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책임자는지 실제로 술도 빚지만 그럼 자기 밑에 부리는 사람이 있어. 쌀만 씻으며 거두박 찌르면 술 걸는 놈이 있을 거라고 자기가 부리면 알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너는 뭔 술이자 너는 뭐해 이렇게 해서 보다를 내리고 또 자기는 자기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각각 다 술 따다 주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술 빚는 것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네 사람이 있어서 각각 다른 술을 빚었다가 술이 익어서 이 사람이 만드는 술이 만들어진 걸 보고 이 술을 빚을 당시에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술을 빚었는지를 알아봤죠.
술 빚는 사람이 신전까지도 알아맞힌다는 게, 그게 나에게 그 이건 좀 뻔이다, 과장된 일이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말 정말 맞습니다. 그게 상징적인 얘기로 술은 그 사람의 성격을 닮는다는 얘기다. 똑같은 술을 빚는데 성격이 착한 사람에게는 성격이 덜렁대는 사람에게는 비실비실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 치고 각각 똑같은 술을 빚는 술맛이 다 달라.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 건강했던 사람인데, 건강했던 사람이 피는데, 이 양반이 평상시에는 건강했는데, 이번에 술이 비전을 보는 게 술이 시원찮네. 뭐야, 어디 아픈가? 평상시에 술이 달라. 또, 이 사람 입장에서 자기 아프고 있는 거잖아요. 뭔 일이 있는가? 그 얘기가 곧 아픈가로 물어보는 말로 들리는 거죠. 그렇죠? 나는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안 해요? 네가 비전은, 당신이 비전은 술을 버니까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 있는 술맛이 아니라 술이 아니야. 왜? 술이 끓는 게 다리가 되죠? 부시에. 술이 발효되는 걸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작업이 돼서 안 들어가, 술이에요. 그래서 안 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빚는 자의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빚어질 술이라고 알아. 그래서 뭔 일이냐고. 여자분은 술을 피자는데 평상시에는 사람 좋기 때문에 이번에 술이 엄청나게 박해. 남편하고 싸웠어요. 어찌 가요? 네가 빚으로 술을 보니까 술이 막 그렇죠? 이거 화난 사람이 빚은 술이야. 그래서 뭔 일인가 물어보는데 불쌍하게 드러나고 술이 그래요. 무섭습니다. 거짓말을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술을 해보면 알아. 여러분 성격 제가 80%를 맞춘다. 진짜 개개인의 성격 80%를 맞춘다니까요. 잔머리 불리고 있는지 안 불리고 있는지 제가 처음에 몰랐어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는 내가 제가 그러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술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술은 사람이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모르니까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려고 내 성격대로 술을 하라니까 내가 만드는 게 단순히 안 만들어진 거지. 근데 이는 대모의 역할은 뭐예요? 만능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응? 근데 현재 지금 전통적으로 소믈리에에다가 소믈리에가 뭐 하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쓰면 그럭저럭 들어. 그럼 우리나라 대모 이러면 촌스럽게 느껴. 그럼 대모라는 말 쓰자고, 주인이라는 말 쓰자고 하자니까 안 써. 나 혼자 떠들어요. 그러고 막걸리 소믈리에 전통 소믈리에라고 하는 거지. 이거 사모에 가끔 쓰는 거지. 사모관도 있고. 그게 안 어울려요. 근데 뭐라고 하면 소믈리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알아듣는데, 빨리 알아듣는데, 그냥 그럴듯하게 느낀데, 소믈리에는 직업이에요. 그, 이거 문화를 알면 소믈리에를 쓰자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무섭지. 처음 들어보죠? 들어보신 분, 제 책 아니면 들어보시고 계속 계시다. 이게 우리나라 음주문화고 양주문화예요. 예? 네? 이게 약자본 그걸 문화가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대모 역할을 남자면은 남자를 대모라고 어미문자를 못 쓰죠. 남자는 그럼 뭐라고 했어? 남자도 술 빚는 전문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관청, 관가, 대궐. 대궐에 들은 남자들이 있어. 관원들, 남자들, 관원들, 벼슬아치 술 빚는 책임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 책임자는 술 이름이 주인입니다. 이 실질적인 책임지 기술자를 말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아니, 사또가 지방에서 관리들이 와서 관청이 찾아봤는데 사또가 어떻게 숨이졌는지 어떻게 알려야 되는 거야. 그럼 누가 해줘야 돼? 숨이졌는지 주인들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 주인 역할은 똑같아. 근데 이제 지금은 남자도 술을 믿고 있으니까 남자는 대모라는 말을 못 쓰니까 남녀 공칭을 하니까 주인으로 하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근데 지금 작성을 위해 뭐 주양사 인권식 따서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단 말이죠.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떻든 우리 문화가 있는가. 제가 이걸 대본 신청을 천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다가 제가 술을 해보니까 어떤 상태에서 술을 빚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상태에서 술을 빚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뼈저리게 제가 아까 350까지 술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350까지 술을 빚었을 때 들어가는 쌀이 얼마였냐면 아무도 안 믿을걸요. 뻑치 있다고 하는 거예요. 75%래요. 그때는 교육 장학금이라는 게 혹시 아시나요? 자녀들 나면 대학까지 학자금 받을 수 있는 적금을 들어 그때는. 그래서 제가 큰아들, 아들로 둘 나왔고 적금을 들어갔어요. 한 수준이라고 싸울 사이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마누라한테 돈을 안 주고 그 마누라 원래 그 적금을 이렇게 싸울 사 그것도 분명히 있으니 카드로 막 10개월을 내가 싸울 사고 술을 빚었다. 그 75톤이라고 하는 쌀을 가지고 술을 빚었으면 술을 얼마나 가져갔겠어요? 생각했어요. 36살, 36살 되던 애 약조로 그냥 다 고장났어요. 진짜. 그 큰일을 다 파괴해 버렸어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아까 데모라 주인이 어땠다는 얘기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경험을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우리 술의 핵심이 여기에 있으니까 다른 문화는 나중에 길 남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 이 술의 얘기를 어떻게 스토리텔링 해볼까 하다가 혹시 제 저하고 관련된 기사를 읽어본 사람들은 아시고 그 책을 본 사람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파주에 있으니까. 혹시 배영준이라는 친구를 아시나요? 배영준이? 배영준이가 저한테 술을 배우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술을 배우기 전에 제 술을 한번 맛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놓고, 두 달 후에 보자. 아니 그때 배우들의 인기가 얼마였냐면 일본 수상이 만나자고 일주일은 걸려야 일본 수상이 만나야 되는데 이걸 밥 한 끼 먹자고 하는데 그 정도 주가가 높을 때입니다. 근데 지가 뭐라고 두 달이나 기다리라니 대통령도 일주일이면 예약해서 만나는데 두 달 기다리니까 전화를 딱 받고 끊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고 전화 끊을 때 느낌 오시죠. 그 느낌이 딱 와요. 그러든 말든 그리고 그 친구 조사를 뒷조사를 그 친구가 소주 팔지 와인 팔지 맥주 팔지 조사를 주량이 얼마 주량이고 마실 때는 엄청나게 마시고 안 마실 때는 거의 한 끼도 안 하고 안 돼. 근데 와인 매니아라 소문이 났어. 자기 전용 소믈리에도 있고 자기 아파트에 와인 셀러가 있는데 현금화 시키면 2억이 넘는 와인 주장이 항상 그 놈을 어떻게 만족을 시켜야 되지? 범위라고 하고 술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그러고 그 술이 쉽게 말하면 익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두 달. 숙성 기간이 발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술을 익는데 그때 당시에 쌀값이 제일 비쌌을 때거든요. 얼마냐면 80kg 아까만 40만 원. 진짜 더 상상도 못 하죠. 그렇죠? 제일 비싼 쌀. 그 얘기는 쌀로는 철고급쌀을 산 거예요. 한 마리. 한 가만히. 사실 이제 술을 빚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만에 술을 빚어서 놓고 그 술이 빚기를 기다리면서 약속한 날이 따랐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인사하고 한번 왔어요. 이런 처음 보는 거죠. 인사 이렇게 하고. 그냥 다른 자기 매니저 일행. 그 중에 이제 혹시 여자분은 이효재라고 하나요? 네. 씨가 이효재랑 아주 친했어요. 눈 영상을 좀 운동을 하고 매실을 떼게 데리고 왔어요. 배우님한테는 제 숙박을 들었어요. 숙박을 들었어요. 이 술이 지금 이 술을 오늘 걸을 건데 당신을 둘러보면 빚은 건데 오늘 걸을 거다. 첫 술은 빚은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늦지도 않았고
냄새만 맡아 봤지 맛도 안 봤다. 그 영수 찔러 받고 그 자리에서 그 뜨니까 목에서 탁 주죠. 맛있을지 아니야. 떠서 국자 떠서 맛보여 주고 맛이 어때? 아무 소리 없어요. 쩔쩔만 하고 있어요. 나가자. 그렇게 그 덕 품고 나와서 지옥에 보수 앉혀놓고 사실상 그때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는데 당신이 기분 나빠고 전화 끊는 게 느꼈다. 왜 두 달이나 기다려야 되냐고 생각을 했겠는데 당신하고 만나기로 한 날 떠올리는 술이 어떤 술, 와인 냄새라는 것만 알았으니까 어떤 술이 어울릴까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술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간 두 달이 내가 필요하면서 살 수 있을 때였는데 한 달 정도는 수정을 시켜야 되는 있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두 달이었다. 그래서 오늘 만나자고 하겠다. 내 뜻을 맛봤으니 내가 맛봐야 될 술을 그 길을 당신한테 줬는데 맛이 어떠냐?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술은 미련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물이 아까운도 안 들어가요. 술을 빚는데 쌀을 가공해서 하는데 개떡을 만들어서 술을 빚고 거기다 고두박을 섞어서 다시 2차 발효시킵니다. 두 가지 술. 그 술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빚었노라 하고 얘기 딱 끝냈고 맛이 어땠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그냥 그 머시마다 그 못생긴 것들이 울면 불쌍하게 안 보이는데 잘생긴 것들이 울면 이상해 기분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막 진짜 울밤 풍부 눈물이 주로 흘러내려요. 그래서 속으로는 됐다 속으로는 그러고 그냥 입으로 아 미루 내가 뭘 잘못했어 왜 우는지를 알았다가 다음 아까 대모가 주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 개기 그 얘기를 듣고 아까 어쩐다고 감정 받는 거지 사실상 왜 아무리 지가 잘났어도 누가 저를 위해서 특별하게 소비해 주냐고 그것도 그래도 한국에서는 전통주로는 깨가 알려져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말을 위해서 특별히 해줬고 그것으로 오늘 첫째로 떠서 자기를 진짜 현장에서 줬는데 여기 듣고 감도 안 받는 사람이 없냐고 그리고 이제 걸러서 맛보여주고 중간에 350ml 혹시 와이프 마시네? 무슨 식초도 많이 나와서 투냐? 1리터입니다. 1리터는 그 자리에서 걸러서 탁 주죠 지금 그걸 350ml 딱 담았어 그 술대로 한 병씩 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는 나도 맛봐야 되지 그래서 한 병씩 담으라 그리고 그만 나아놨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데리고 온 소믈리에라는 친구가 숫자를 이렇게 들고 우리가 앉아있는 테이블 주위를 뱅뱅 돌아가는 똥마는 개처럼 아니 어수선한테 앉으라 근데 안 앉지 왜 그러냐 진짜 하는 마음 그 친구 맞아요 맞다 아니 그 걸러주면서 바로 뭐가 들어가는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쌀 좀 물만 물도 안 들어가 쌀하고 물만 들어갑니다 어떤 내 뭐가 좋고 향이 좋다. 당신이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제일 많이 맛봤다는 사람이라는데 이 우리 술은 어떠냐? 나도 궁금한 거 아니에요. 하, 좋은데요? 아 좋은데서 이러고 된 게요 진짜. 우리 향을 맡아보려고. 그래서 진짜 좋다. 진짜 좋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같은 이거 한 병 얼마 정도 하겠냐? 가격을 한번 얘기해봐. 제가 걱정을 못했어요. 얼마나 나왔겠어요. 청주도 아니고 바로 짱이 아니고 탁주라고 그러죠. 100만원입니다. 딱 가격 100만원. 350만원인데 나는 이 미친사람 누가 100만원인데 누가 사마시겠냐고 당일 같은 사마시겠냐고 자기는 사마시겠냐고 진짜냐 진짜 아 그러면 내가 이술 기준을 드니까 당신은 내술 마시고 당신은 와인 유명하다는 와인 나하고 100만원짜리로 가까먹자 진짜든 그러자 한동안 진짜 가까먹었어요 근데 비싼 아니면 안 주도 나와 30만원 와인과 20만원 어쨌든 몇번 가까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나왔냐는 얘기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와인하고 와인 가게에 대한 이술하고 비교해보니까 그 가격대 수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한 가지 빡친 게 있습니다. 뭐가요? 수강님이 거기를 뺐다는 거예요. 얼마를 산정한지는 몰라서. 그 나도 전화가 의사마찬가지는 아니지만, 그럼 하루 일당, 내가 이 술을 빚는데 걸리는 시간이, 술 빚는데 걸리는 6일을 투자하겠습니다. 난 4일. 4일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럼 4일치 입금비라고. 그럼 여러분 같은 제 4일, 하루치 입금비 얼마쯤 되겠어요? 네? 지금은 수강제자들도 많아서 수강사들이 별로 많아졌는데, 옛날에 나보다 보니까. 한참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였는데, 적어도 예를 들어서, 하루 입금비, 이제 입금비 50만 원 칩시다. 네? 그럼 사회치는 입금비 1일이죠. 200만 원을 원가에다 보태는 이 수값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럼 괜찮아요. 그 정도면 있어도 그런데, 그러고, 그런 거 많았어요. 근데, 그 한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병씩만 주라고 수대를 담아놨는데 이게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아빠 다 근데 농담이 아니라 고무 죽을 것 같고 양푼을 다 비겼어요. 그러면 이 매니저한테 얘기 드릴까? 아니 평상시에 집에서는 술을 안 마신대. 그걸 만나면 힘들다. 날 잡으면 탁탁 호흡을 하는데 아니 요새 막걸리를 집에 앉아서 혼자 홀짝홀짝 하는 거예요. 뭐야, 대학교. 저 와인을 전통적으로 바꿔버리면 나중에 시너지 효과, 파급 효과가 크겠다. 왜? 와인 매니아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스타가 와인 안 마시고 전통주 마신다고 소문나면 요새 편단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이 지연사를 따라가는 게 그 효과를 기대했던 거죠. 근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부채에서. 그 난데요. 내가 처음 들어본 사람 목소리 내가 어떻게 할까? 난데요. 누구신데요? 나다고.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나 MB인데. 그럼 깜짝 놀랐지. 예? 그러니까 나 이명박 대통령이고.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근데 지금 누가 여기에 와 있는데 당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나도 좀 맛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 달은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뭔 술을 한 달이나 기다리냐고. 아니, 더 물어보신 두 사람은 그 친구는 두 달 기다렸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 술은 한 달 내면 못 드십니다. 대신, 다른 술은 내가 누나도 드릴 수 있습니다. 맛보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한 달 기다려야 됩니다. 알았다. 그러면 몇 가지 술을 사서 보냈어요. 근데 그, 막걸리 타입이에요. MB가 막걸리 좋아해요. 홍사판이 터지면서 막걸리 이렇게 먹었고 그래갖고 그 술을 막걸리를 막걸리도 보내고 친구도 보내고 친구도 보내고 애들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는 심심하면 주나 봐요. 술판에다가 그 누가 드실 건데요? 자연의 아들 뭐 이거는 CEO들 만나는데 이거는 언론사 사장들 만나는 이거 이유가 있고요. 그럼 자기들도 다른 유명한 술 사다 해야지 왜 내 술 잘 나가는 거야. 근데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야. 그럼 나는 돈을 받고 팔 수가 없는 입장이다. 여유가 없으니까. 있잖아요.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하게 얻어 마셨으면 나중에 쌀이라도 하나만 보내든가. 그냥 계속 혼자 술잔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달라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궁얼궁얼 하고 있어. 몇 차례 보냈어요, 진짜로. 매일 과자애를 내 술 갖고 하냐고. 그렇잖아, 과자애를 자기 갖고 있는 게 뭐라야지. 기분 나쁜 건데, 속으로 붙어요. 근데,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냐면, 그때는 제가 한 80kg를 뒤지면, 한 달에 쓰고 막걸리가 철치 골랐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초산 아줌마, 동네 약국 아줌마, 뭐 호프집 아줌마, 여기부터 아줌마까지 날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핑계 제품이 누구 소개받았던 사람이 맛보고 싶다고 술 꺼내달라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쉽게 말합니다. 레벨이 확 달라집니다. 그걸 거의 10년 가까이 왔어요, 10년. 근데, 그러고서부터는, 지금은 술이 몇 킬로, 거의 200킬로, 300킬로 하고 가까이 빚을 겁니다. 맨날 술이 없대. 맨날 술이 없대. 공짜로 얻어먹은 버릇을 아까 있잖아요. 나눠주면 안 된다. 그냥 받을 수가 없어서 나눠주고, 여기서 찾아오고 상담하고, 뭐, 누구 언론에서 오거나 미안하니까 그냥 집에 찾아오고 상담해서 돌리고, 힘에서 막걸리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쓰는 용도인데, 막걸리 버릇을 맨날 쩝쩝이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게 모르게 제 술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쌓여가고 높아지기 시작한 게 쉽게 말하면 브랜드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걸 알았어요. 어느 순간 완전히 기회가 오면서 제 술을 찾는 층이 달라지고 있더라는 거죠. 네. 와, 이게 나중에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명절되면 요로요로에 저 사람은 나중에 몇 년 후에는 내가 써먹겠다 싶은 사람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보내고 그것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왜 보내냐고 그래요. 아, 그냥 드십시오. 좋은 일 하신 분 드십시오. 지금 안 오면 선물 안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뼘도 안 봐, 그 사람은. 진짜로. 어떻든, 뭘 깨달았냐면, 정말 자기가, 내가 그때 그 친구를 위해서 술을 빚을 때, 뭐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뭘 이러려고 빚었겠어요. 그 사람의 안 맞는 대우를 하게 예의제를 다해서 예의를 다해서 최대한 대접하겠다는 생각을 드렸어요, 사실. 그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너무나 특별한 거죠. 네. 그것이 제가 그 마주의 꿈을 겪으면서 아, 술 빚는 일을 빚기 시작하는 것부터 예의로 시작해서 술 빚고 마시고 끝나고 설거지하고 진천에 하는 데까지만 예의를 끊는 거예요. 그 예의라는 것은 내 도리도 있지만 상대방을 가장 잘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최대한 배려해주는 게 내가 하는 예의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양주 문화에 들어있어요. 아까 제주, 반주, 접대주방 모두 예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하고 다르게 술 마시는 것을 일본은 주거, 중국은 주거. 중국의 주법이나 일본의 주도보다 한마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나라 주례입니다. 우주 예절, 향주례, 예절 말이에요. 술 빚는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라야 되는데 술 빚는 사람이 마음이 격하게지고 우중스러지는 수입을 삼는다. 진짜 성격 100% 반영해요. 나중에 제가 지정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그게 그대로 반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음식이나 다른 거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음식보다 술이 더 위험한 것은 아까 말했대요. 뭐예요? 흡수속도가 빠르다. 이제 흡수가 너무 빨리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느 단계 양 그걸 넘겨서면 우리 목숨을 뺏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출발을 파노스 보다는 내가 빚어서 내 식구들한테 부모들한테 대접하고 나눠 마시는 술 개념으로 간다면 좋은 술을 빚을 것이고 또 그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나중에 그 단계에 넘어가면 뭐 돈도 벌어야 되겠고 그럼 그때는 파는 술을 빚는데 내가 내 술을 사서 마시는 고객이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하는 마음을 담아주는 술이 같으면 성공할 것이고 빨리 팔아서 빨리 만들어서 빨리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큼 그 자기가 빚은 술의 수명은 짧아질 것이다. 제가 이제
30년 동안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빚어지고 있는 습공병 사장들을 만나면서 수도 많은 사람을 경험하면서 수도 많은 사람. 사실 제 얘기니까. 그래서 다음 시각도 오실 때는 좀 생각을 일단 마음적으로 좀 경험하게. 수량이 참 귀한 음식이니까 정말 제대로 드셔야 되겠다 하는 신심을 갖고 좀 오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여러분들 수업 받는 태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100% 알아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끌라도 제대로 알는지. 그래서 천천히 제대로 알고 싶으시면 다음 시간에 저한테 시간을 좀 더 주시고요. 시간을 떼어달라고 시간 전에도 끝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 시간은 한 시간을 더 주면 좋고 두 시간을 더 주면 더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시간 끝내고 가도 감사하게 똑같이 나와. 더 가도 더 나 안 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술을 공부한 사람은 더 천천히 들어야 돼요. 술을 모르는, 이 분야에 술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거 많이 안 먹어보다가 한 가지 것이라도 제대로 알면 나중에 하나하나 찾아집니다, 답이. 근데 내 시간에, 시간 쫓겨서 여러분들부터 빨리 설명한 제 목숨 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100% 말짱도 합니다. 최소 한 30분만 다음 시간에는 좀 시간을 더 주시면 어떨까. 저 바빠서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가시더라도 그냥 나가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30분을 좀 더 주시면 그래도 한마디라도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